1910년 그해 여름 우리 민족은 엄청난 치욕을 맛봤다. 국가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침탈당했던 경술국치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0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조선은 공식적으로 멸망해 없어졌고 곧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 1894년 벌어진 청일전쟁과 1904년 벌어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이미 속국화시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너뜨리며 동북아시아 질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일본을 제어할 방법이 없던 주변 국가들은 이들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이로 인해 1904년 한일의정서가 쓰여진 이후 1905년 을사조약을 맺으며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07년 정미 7조약을 통해 행정권 및 입법권을 강탈당했고 1909년 기후각서와 한일약정각서로 사법권과 경찰권까지 박탈당했다. 이미 반식민지 상태였던 조선은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뜻을 거부할 수 없었다. 완전히 병합된 이후 조선은 더 이상 한글을 쓸 수 없었으며 우리의 모국어는 일본어가 되었다. 그리고 일본 제국의 2등 시민으로서 완전한 노예국가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이때 조약에 서명한 사람들을 경술국적이라 불렀다. 그간 조선은 얼마든지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기득권을 놓치려 하지 않았던 그 시절 그 사람들에 의해 오히려 정체되거나 퇴보했던 것이 문제였다. 유교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급변하는 정세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점은 한계가 아닐까 한다. 결국 대단한 연필과 우수한 공책, 그리고 뛰어난 학습지가 있다고 한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유교는 더 나은 유토피아를 위해 이상향을 제시했지만 유교를 숭배했던 위정자들은 학문적 탐구에 올인했다.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그 글자가 뜻하는 바를 연구했으며 글자가 바라던 바를 깨우치면 대단한 경지라고 칭송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해 정치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고 조선이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조금 더 나은 시대를 만들고자 애를 썼다.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분명 실패라고 생각되지만 그건 너무 가혹한 처사이기도 하다. 다만 역사는 사람이 쓰고 사람이 만든다.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좋지 못했던 만큼 후대의 우리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나은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를 보고 있노라면 과거에 안 좋았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나만 드는 것일까?